안녕하세요. 필드민입니다. 오늘은 이태원에 있는 몬드리안 호텔에 방문했습니다. 이 호텔이 예전에는 캐피탈 호텔이었는데 위치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싹 리모델링을 하고 2020년 8월에 몬드리안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오픈했어요. 저는 아직 투숙을 해보지 못한 호텔인데 워낙 힙한 느낌이 많이 나는 호텔이라서 인스타 같은 곳을 보면 사진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특히 여기는 야외 수영장이 진짜 유명한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투숙 후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몬드리안 호텔 1층에 있는 타카라는 식당에 왔는데요. 여기 호텔에는 1층이랑 지하까지 해서 꽤 많은 식음업장이 입점되어 있어요. 저는 술을 마시고 싶어서 뚜벅이로 왔는데 도보로 오실 경우 저처럼 지하 입구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게 몬드리안 호텔에 있는 업장 상호명인데요. 식당뿐만 아니라 패션이나 뷰티, 서점 등 다양한 분야의 가게들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타카는 스키야키 전문점이고요. 캐치테이블 어플에서 1인 예약도 가능하길래 혼자 다녀왔습니다. 지하로 들어온 김에 매장 구경도 좀 하고 난 뒤 힙한 감성이 느껴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호캉스 하면 일단 심심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로비는 꽤나 화려하면서도 독특하게 꾸며져 있었는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꽤 많더라고요. 몬드리안 호텔 로비에는 포토스팟이 있는 거 아시죠? 엄청 화려하게 힘을 빡 주고 꾸며놓은 부분입니다. 이 호텔이 어떤 분위기인지는 여기 음악만 들어도 느껴질 것 같은데요. 요런 힙한 감성 뿜뿜하는 로비 한쪽에 오늘의 목적지인 한우 스키야키 전문점 타카가 있습니다. 캐치 테이블에서 예약할 때 바 좌석과 테이블 좌석 중 선택이 가능했고 저는 어차피 혼자 가는 거라 바에 앉아 구경하며 먹기 위해 바 좌석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 바도 있고 안 보이는 한쪽에는 넓은 룸도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름이 되면서 수국이 예쁘게 핀 모습도 보이네요. 매장 내부 조도가 높지 않고 회색톤의 인테리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던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이 강하고요. 술 마시기 딱 좋은 분위기입니다. 저처럼 바 좌석에 앉으시면 이렇게 요리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저는 한 잔에 만 원인 하이볼을 시켰습니다. 너무 좀 대충 찍긴 했는데 주류 메뉴판도 일부 가져왔어요.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그런지 술 드시는 테이블이 많더라고요. 2022년 여름 타카 디너 코스 메뉴판입니다. 1인 16만원이고요. 중간에 빨간 네모칸에 들어있는 메뉴들 있죠. 많이 못 먹는 소식좌를 위해 빨간 네모가 쳐진 두 메뉴를 제외하고 그 대신 스키야키의 한우를 두 배 더 올려줄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사실 저도 이날 되게 입맛이 없어가지고 코스 시작되기 전에 너무 더워서 입맛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생략 없이 전체 코스를 다 주문했거든요. 그런데도 다 먹기 진짜 쌉가능이었어요. 특히 랍스터가 진짜 존맛이니까 꼭 드셔야 돼요. 하이볼도 마시고 코스도 마지막까지 완전 싹 비워냈는데 전체적인 코스 만족도가 되게 높은 곳이었거든요. 너무나 잘 먹어버린 타카 디너 코스 후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순서는 해산물과 옥수수 스프입니다. 가리비, 소라, 토마토 주변으로 차가운 스프를 부어주시네요. 가운데의 튀김은 아스파라거스였고요. 아무래도 튀김은 따끈하다 보니 가장 먼저 먹은 다음 나머지를 옥수수 스프와 함께 먹으면 되는 요리였어요. 제일 처음 먹은 아스파라거스 튀김은 그냥 무난했는데 이 차가운 옥수수 스프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조금 걸쭉 되직한 질감이었는데 진짜 완전 이 찰옥수수 아이스크림 맛이었어요. 가리비 관자가 잘 안 떠져서 이러고 있는데 소라, 관자 등 해산물도 비린맛 하나 없이 아주 시원하고 싱싱했고요. 부드러운 해산물이랑 크리미한 옥수수 맛의 조화가 재미있었어요. 시원하면서 달달 고소, 크리미하고 신선한 맛으로 여름철 입맛을 돋궈주는 좋은 시작 요리였습니다.
세 종류의 한입 음식들입니다. 오른쪽부터 갈치 초밥, 한우 김말이, 고등어 까나페고요. 하나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갈치 초밥은 불질이 되어 있어서 입에 넣자마자 불맛이 났고 살짝 따끈한 갈치살이 씹기 전에 부드럽게 스르륵 풀어지더라고요. 이건 한우 채끈 6회를 김밥처럼 말아둔 건데 아래의 치즈를 콕콕 찍어 무쳐 먹으면 입안 가득 치즈의 풍미와 육회의 부드러운 식감이 퍼집니다. 가운데 들어있는 우엉, 단무지 등이 오독오독한 식감을 더해주네요. 한우 때깔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고등어 까나페는 훈연한 향이 정말 제대로 느껴지더라고요. 거기에 토스트의 고소한 빵 맛이 더해지니까 이거는 샴페인 한 잔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았어요. 훈연향에 토스티함이 더해지며 풍미가 좋았던 요리였네요. 메뉴가 전체적으로 술 없이 그냥 먹으면 진짜 아쉬울 것 같은 구성이었어요. 와인 한 병 주문해서 드시는 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진짜 맛있었던 거 나왔습니다, 여러분. 랍스터를 숯불에 구운 건데 브로콜린이랑 같이 나왔어요. 빠좌석에 앉으면 메뉴판 너머 불판에서 랍스터 굽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숯불에서 구운 뒤 이렇게 플레이팅 되어 나오는 건데 옆에 놓인 브로콜린이 붙어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풀떼기를 안 좋아하는데 이 브로콜린이는 그냥 랍스터랑 똑같은 맛이 나요. 그냥 식감만 딱딱한 채소 같고 느껴지는 향이랑 맛은 랍스터랑 똑같습니다. 버터 풍미 듬뿍 묻혀 노란색을 보여주는 랍스터 살은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진한 갑각류의 맛에 짭짤 고소한 버터 맛이 더해지고 무엇보다도 씹을 때마다 육즙이 너무너무 촉촉했어요. 다 먹고 난 흔적인데 되게 흥건하죠. 탱글한 랍스터 살이 씹히면서 동시에 육즙이 팡 터지거든요. 호텔 뷔페에서 먹는 랍스터랑은 뭐 비교할 수가 없고 아무리 배가 불러도 이 랍스터는 꼭 드셔보세요. 다음은 맑은 국입니다. 아무래도 일식당이다 보니 종종 오마카세 먹을 때 나오는 메뉴들이 보이네요. 시원하고 개운한 뽀얀 국물 속에는 전복, 바지락이 있었고요. 텁텁하지 않아서 깔끔하게 입가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국물은 그냥 스시야에서 자주 먹어보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바지락을 먹는 순간 간이 정말 딱 적당하게 잘 되어 있어서 좋았어요. 전복도 당연히 아주 야들야들했고요. 모든 회 세 종류입니다. 오른쪽부터 농어, 참나랑어, 우니였어요. 이것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본에서는 여름철에 농어를 얼음물로 씻어 먹는다고 해요. 바질 초된장 소스와 함께 농어 씻음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요알못이라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얼음물에 씻어서 먹는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숙성을 좀 시킨 것 같은 식감이었는데 회 식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처음에 바질 향이 입안에 딱 퍼지는데 그 뒤로 농어의 부드러우면서도 고독한 식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평소에 광어 지느러미살을 좋아하는데 지느러미살을 먹듯이 고독하면서도 고소하고 기름기도 느껴지는 맛이라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부드럽기도 하더라고요. 중간에 있는 건 참치 등살인데 겉에 보이는 초록색은 아보카도입니다. 참치와 아보카도의 조합은 처음이었는데요. 일단 첫입 딱 먹어보니 되게 크리미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보카도가 촉촉하면서 부드럽게 느껴지고 그 뒤로 참치의 산미와 짭짤한 염도가 느껴집니다. 한입 먹고 술 한잔 딱 마시면 참 좋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마지막은 성게 알입니다. 우니 아래에는 모즈쿠라고 큰실말이라는 해조류예요. 초절임한 모즈쿠가 있어서 새콤하면서도 시원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입에 후루룩 털어넣으니까 우니의 뭉근한 달큰함 뒤로 새콤달콤한 초맛이 깔끔하게 입안을 정리해주는 것 같았어요. 금태 구이입니다. 생선살 아래에는 미나리고요. 위에 얹어진 빨간색은 마라소스였어요. 일식답게 다양한 생선 요리가 쭉쭉 나오네요. 금태가 원래 되게 기름기름한 생선이잖아요. 근데 이 생선은 되게 담백하고 고소했어요.
촉촉한 생선살의 식감과 함께 마라의 향이 더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동남아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미나리도 향긋하고 마라 특유의 냄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평소 오마카세나 일식집에서 먹던 금태랑은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금태에 마라 소스를 더해주는 아이디어가 독특했네요. 소스도 골고루 잘 묻혀서 먹었습니다. 이 요리는 등장과 동시에 엄청난 트러플 향을 풍깁니다. 이게 타카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돌문어 튀김이고요. 아래에는 베샤멜 소스가 있네요. 튀김이 되게 뜨겁던데 그래서 트러플 향이 더 잘 느껴졌나 봐요. 저는 치아가 안 좋아서 문어나 오징어 튀김 같이 좀 질긴 걸 먹으면 불편한 사람인데 이 돌문어 튀김은 진짜 부드러워요. 질겅질겅 씹히는 느낌이 전혀 없고 바삭바삭한 튀김옷이랑 야들한 문어살이 어우러집니다. 소스에서 느껴지는 은은한 새콤함이 기름짐을 잡아주네요. 날계란이 나오는 것을 보니 드디어 메인 요리가 나올 차례인가 봐요. 스키야키는 소고기 전골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소고기, 채소 등을 넣고 끓인 뒤 날계란에 찍어 먹는 음식입니다. 전골이 끓는 동안 날계란을 탈탈탈 풀어주고요. 면사리는 우동과 실곤약 중에서 선택 가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1등급 2플러스 한우 채끝을 쓴다고 했고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냄비에서 오래 끓여도 부드럽다고 하네요. 스키야키는 이렇게 작은 1인용 화로에 담겨 나옵니다.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 고기 상태는 매우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엄청 크고 양이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이 냄비가 그렇게 깊은 편이 아니라서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정도 양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저는 실곤약 대신 우동사리를 주문해서 넣었고요. 육수가 적당히 끓어오른 뒤 채소부터 건져 먹었고 고기는 육수에 푹 담가서 골고루 익도록 기다렸습니다. 고기에 양념간이 배어있던데 짭짤 달큰한 맛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먹을 생강 솥밥도 준비되었어요. 얇게 채썬 생강들이 들어있었고 화한 생강의 맛이 중간중간 입안을 개운하게 해줍니다. 잘 익은 채소부터 달걀에 찍어 먹었는데 평소에 채소 안 먹다가 이렇게라도 먹게 되니 괜히 건강해지는 것 같은 기분도 드네요. 채소는 애초에 좀 조리된 채로 나온 것 같았고요. 잘 익은 채끝 한우는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달걀에 찍어 먹으면 촉촉한 고소함이 두 배가 되죠. 아까 앞에서도 말했었지만 제 입맛에 간이 너무 잘 맞아서 좋았고 고기가 하나도 안 질기고 아주 야들하면서 기름지더라고요. 화로 아래에 작은 불이 있기 때문에 계속 팔팔 끓이며 먹을 수 있는데 고기랑 채소 구석구석에 잘 배어든 육수, 양념이 감칠맛이 배가 되게 해주네요. 질 좋은 한우를 넣고 이렇게 바로 끓여 바로 먹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날달걀을 고기 겉면에 코팅한다는 느낌으로 푹 적셔 먹었더니 마지막에 면 먹을 때쯤 되니까 다 먹어서 없어졌더라고요. 가장 마지막에 먹었던 우동면은 육수가 쫄아서 그런지 아니면 달걀 무친 게 없어서 그랬던 건지 살짝 짭조름한 느낌으로 먹었습니다. 혼자 먹기에 이 정도면 양도 딱 적당하고 맛도 괜찮아서 솥밥까지 싹싹 다 긁어서 먹어버렸네요. 분명 너무 더워서 입맛 없다고 그랬었는데 후식은 녹차 팥빙수입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크기의 빙수가 나왔어요. 여기 위에 얹어진 건 얼그레이 크림인데 무설탕 크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그레이 향이 진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당이 충전되는 듯한 달달함은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달지 않은 크림이라고 해야 할까요? 팥이랑 얼그레이 크림은 빙수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먹다 보면 이렇게 중간층에도 한 번 더 들어있어서 아래쪽까지 맛있고 시원하게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스키야키 전문점 타카의 디너 코스였는데요. 일단 저는 여기 분위기가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마음에 들었고 원래 생선이나 회 등 일식 요리를 좋아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코스에 해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해산물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불호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으시면 술과 함께 코스를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특히 랍스터는 영상만 봐도 침이 나올 정도거든요.
저는 몬드리안 호텔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가 있는데 타카에서는 할인이 안 되더라고요. 조금 아쉬웠지만 요즘 물가도 많이 올라서 디너 16만원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 계신가요?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세요.